저는 X 되고 싶습니다. 전 X 되고 싶을 것 같아요. 심심할 것 같아요. 일단 사실은 저희가 다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님이셨고 또 생각보다 너무 유쾌하게 받아주시고 역시 예능계 블루칩다 할게 아주 그냥 저희를 잘 이끌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TV로 봐왔던 분이셨는데 정말 너무 착하시고 너무 저희를 잘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촬영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생일 케이크 챙겨주시는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. 이렇게 케이크 들어와서 너무 감사했어요. 제가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받아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선물을 꽃분이 그 프로틴 바를 받았는데요. 저와 그리고 저희 TAN을 찾아보고 와주신 게 너무 느껴지는 거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. 아까도 이제 저희 대기실에 와갖고 제 생일 기념해서 인사드리다가 또 왔다. 이렇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나와보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 같이 동참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. 저도 시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면 이제 소다분들도 같이 동참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고 같이 뭔가 또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 출연을 하게 되면서 처음까지 하면 더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베풀고 싶은 마음입니다. 약간 서로의 그 사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. 저희 멤버들이 근데 그 나이 차이에 맞지 않게 그냥 서로 다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고 이제 배려도 많이 하고 또 최근에 또 저희끼리 또 깊은 대화도 나눴고 저희끼리 또 최근에 또 롯데월드도 갔다 오고 이렇게 그런 이제 저희 팀끼리의 뭔가 그런 활동들을 좀 힘든 상황이라도 하려고 하거든요.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고 일단 멤버들이 제가 볼 때 다 너무 착해서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. 원래 사람의 본성은 힘들 때 나온다 그러잖아요. 근데 다 힘들 때 다 같이 누워서 서로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이제 서로의 진심을 더 알아가지 않았나. 거기에 주된 이제 사람이 또 현엽이 형이었거든요. 그래서 현엽이 형의 빈자리가 아주 큽니다. 보고 싶어요. 저는 성혁이 될 거고 싶습니다. 몸이 일꾼으로 뭐 일꾼뿐만이 아니라 잘 때도 뭐 동물 나오면 멧돼지 같은 거 잡아줄 것 같고 좀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전 현엽이 될거 같을 것 같아요. 내가 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없거든. 근데 심심할 것 같아. 근데 되게 진짜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저희가 항상 지쳐있을 때 에너지를 주는 아이거든요. 그래서 현엽이를 뽑겠습니다. 저희가 올해 말부터는 뭔가 해외로 많이 나가서 스케줄을 할 예정인데요. 그래서 뭔가 그때 해외 나가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드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. 당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번 공백기가 제일 긴 만큼 정말 좀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파이팅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별로 요즘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뭔가요? 컴백 준비 중? 그럼 스포 하나 해주세요. 어떤 풍으로 나올지,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. 머리 색깔을 보시면 또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못하겠어요! 저 혼나요. 항상 지치고 힘들 때마다 뭔가 저희 옆을 지켜주시는 소다 분들 덕분에 저희가 방향을 잃을 것 같을 때도 항상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게끔 해주는 분들이 저희 소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소다 그래도 데뷔 이래 가장 긴 공백기를 함께하고 있는데 곧 저희 또 컴백하니까 또 우리 또 즐거운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 항상 소다 덕분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호파요. 안녕. TAN 소다의 자랑이들 소다 TAN의 자랑이여라.
소다 사랑해요. 티에이엔이 추천하는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도 꾹꾹꾹 눌러주세요.